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40세부터 젊어지는 식사법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40세부터는 식습관 바꿔야 산다. 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0세부터의 식습관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한다. 대사를 향상시키는 이 식이요법에는 다음에 8가지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염분의 제한, 거의 무염에 가깝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네 번째, 현미나 배아미를 주식으로 하고 감자류와 콩류도 섭취한다. 다섯 번째, 요구르트, 버섯, 해조류를 섭취한다. 여섯 번째, 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기름은 참기름, 올리브유, 유채씨유를 사용한다. 여덟 번째, 생수를 마신다. 여기서는 강력 추천하는 항노화식으로 사과, 꿀.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도 필요 없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 후반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식품은 레몬, 포도, 사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50세 이후에는 사과와 요구르트만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한 개의 감자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감자를 즐겨 먹으면 당뇨병의 발행 위험을 반감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째 삶는 것이 포인트고요. 주요 영양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B1, 칼륨, 전분, 클로로겐산, 식이섬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자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당뇨병 예방, 시력 회복, 대사 향상, 면역력 강화, 고혈압 예방, 장내 환경 전도, 감자의 껍질에는 당 흡수를 억제하는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닭고기, 감자랑 닭고기의 궁합이 최고로 좋다고 하네요. 40세부터 몸에 좋은 식재 양배추, 위장에 좋은 채소고요. 생으로 먹어도, 익혀서 먹어도 영양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혈액을 맑게 하고 노화 예방되고 위장 강화한다고 합니다. 양배추와 최고의 음식 궁합은 자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 혈액을 맑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당근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암 예방, 치매 예방,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억제, 피부 미용 효과, 그리고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우엉이라고 합니다. 영양소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껍질 부근에 영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볼까요? 토마토는 새빨간 껍질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하루 한 개면 의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효능으로는 노화 방지, 생활 습관 병 예방, 암 예방, 아름다운 피부, 미백 효과, 정력 증강. 최고의 음식 궁합은 사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곱 색깔 채소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일곱 색깔 채소의 힘으로 몸의 독소를 제거하자 에서는 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 알의 영양이 응축, 최고의 안티에이징 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도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대사 향상, 혈압 안정, 산화 방지, 식욕 증진, 그리고 최고의 음식 궁합은 키위라고 합니다. 주요 영양분은 포도당, 과당, 폴리페놀,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두부,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이고요. 놀라운 효능으로는 콜레스테롤 감소,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뛰어난 면역력, 비만 예방과 해소, 치매 예방, 강력한 항산화 작용, 혈류 개선, 뛰어난 발암 억제 효과. 우와, 두부가 놀라운 효능이 많네요. 그리고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미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깨 간과 신장 기능 보완에 탁월한 참깨. 참깨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항노화 작용, 항암 작용, 간 기능 보조, LDL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는 참치라고 합니다. 참깨는 빻거나 갈아서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녹차. 녹차는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녹차의 효능은
효능으로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식중독 예방, 항암작용. 녹차가 항암작용이 많이 되나 봐요. 녹차 양치질 하기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주요 영양분으로는 카테킨, 비타민C, 단백질, 카페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녹차는 우린 지 1시간 이상 지난 차는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등의 단백질 성분이 변질되므로 마시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하룻밤이 지난 차는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차는 만병통 치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지는 식사. 정갱이, 정어리, 꽁치 등 푸른 생선은 몸과 뇌를 젊게 한다고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은 전 세계가 건강식품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철 등의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소의 보고다. 등푸른 생선은 인생을 파괴하는 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다. 등푸른 생선과 최고의 음식궁합은 깻잎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놀라운 효능으로는 혈액정화, 암 예방, 두뇌 활성화. 미용 다이어트에 탁월한 올리브유, 여성의 든든한 지원군이고요. 여성의 몸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올리브유가 쉽게 산화되지 않고 열에 강하다. 최고의 음식궁합으로는 토마토. 대사가 활발한 젊은 몸을 만드는 항노화 식사법 30. 나이를 먹는 시계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노화의 시계는 반대로 되돌릴 수 있다. 30까지 음식의 궁합으로 노화를 이긴다. 40세부터는 식습관 바꿔야 산다.
40세부터는 노화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30가지 식재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